I'm your June teacher. 자, 오늘 선생님하고 공부할 내용은 우리가 지금까지 동사에 대해서 공부했었어요. 그리고 비동사를 그냥 확 다 공부했었잖아요. 오늘부터는 새로운 내용을 공부해 볼 거예요. 자, 에피소드 20이네요. 벌써 20. 나도 움직인다. 우리 그 전까지는 내가 있어야 움직인다 라고 했었잖아요. 근데 얘도 움직인대요. 얘가 누군지 한번 알아볼까요? 자, 그 전에 우리가 동사에 대해서 했던 거 빨리 퀵 리뷰. 자, 동사는 주어를 설명해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했고 이다로 해석되고 뭐 설명해줄 때 뭐 동작 상태 뭐 이런 것들 그쵸? 그런 것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동사의 종류는 비동사, 일반동사, 조동사 세 가지 있다라고 했었고 조동사와 비동사를 제외한 나머지를 우리가 일반동사라고 부른다고 했어요. 자, 일반동사 여기 파랑 글씨로 이렇게 땡땡 되어 있는 거 뭔지 알죠? 오늘. 그쵸. 자, 동사가 들어간 문장의 종류들에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우리 오늘 이 표에서 보는 것처럼 일반 동사의 평서문과 즉 긍정문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일반 동사가 들어간 문장 중에 평서문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평서문 뭔지 기억나죠? 기억 안 날까 봐 선생님 준비했어요. 짜잔! 자, 평서문은 말하는 사람이 뭐 누군가한테 요구를 하거나 질문하는 거 아니고 그냥 사실이나 감정을 그냥 있는 그대로 전달하는 거라고 했고요. 부정하거나 이런 거 아니에요. 긍정문이에요. 자, 그래서 many people, 많은 사람들은 buy, 사요, books, 책들을 어디에서? at the bookstore, 서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책을 산다, 이런 내용이에요. 자, 그리고 Ellie and Joe, 엘리와 조는 speak, 말한다, English, 영어를 very well, 아주 잘 말한다, 엘리와 조는 영어를 참 잘해, 이런 얘기죠. 뭐 우리 친구들 선생님이 예시를 주는 문장에서는 뭔가 규칙을 한번 찾아보도록 노력해 보세요. 자, I drink a glass of milk. 나는 drink 마셔요. A glass of milk. 우유를 한 잔 마셔요. 언제? In the morning. 아침에. 그런데요. 자, the girls 그 소녀들 우리는 그쵸? 소녀들 listen to music. 음악을 들어요. 언제? After school. 방과 후에 이런 얘기인데 이런 일반적인 문장들이 평서문의 예예요. 선생님이 일반 동사가 사용된 평서문의 예시를 들어준 거예요. 자, is, are, 뭐, were, was 이런 거 아니고 뜻을 가진 이런 동사들을 우리가 일반 동사라고 한다 라고 하기 위해 선생님이 예시를 보여준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선생님 나왔네요. 이러고 있는 거. 자, 일반 동사의 현재형에서 기억해야 할 건 단 하나예요. 일반 동사가 사용된 문장 중에서 특히 현재 시제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그 아주 중요한 사실은 뭐예요? 단 하나, 하나다라는 얘기죠. 그게 뭐냐면 3단현이에요. 3단현. 선생님, 3단현이 뭐 누구 이름이에요? 누구 이름이에요? 누구 이름인지 한번 볼게요. 3단현. 먼저 기억해 하세요. 꼭 3단현. 근데 얘가 누구야? 무엇의 이름이야? 주어가 3단현이래요. 그럼 3단현이 무슨 뜻이에요? 주어가 3단현이라는 건 오케이. 자. 힌트. 현재형이니까 현은 현재겠네. 그럼 3단은 뭔지 한번 살펴볼까요? 3인칭 단수란 얘기예요. 3단현에서 3인칭 단수 그리고 시제는 언제? 현재. 그렇죠. 그래서 3단현의 주어일 때 이 동사가 또 옹치키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변하는지 살펴보면 아이 영차 첫 번째 3인칭 단수 주어들을 먼저 우리가 알아봐야 해요. 그래서 인칭 대명사의 3인칭 단수. 자, 우리 친구들 선생님하고 명사편 선생님하고 헨리 선생님하고인가? 명사편 공부할 때 인칭 대명사 할 때 1인칭, 2인칭, 3인칭 있었어요. 1인칭은 나, I, 그리고 we였고 단수, 복수 다 해서 2인칭은 you였어요.
3인칭은 나도 너도 아닌 그들, 제3자들이었잖아요. 그래서 인칭 대명사의 3인칭 단수가 어떤 게 있었냐면 he, she, it이 있었어요. 그, 그녀, 그것 이렇게 세 개. 복수는 여기에서 상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단수만 해당되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인칭 대명사의 3인칭 단수가 he, she, it 하고 또 있나요, 선생님? 또 3인칭 단수 주어가 있어요? 굉장히 많아요. 어떤 게 있냐면 하나의 사물이나 한 명의 사람을 뜻할 때는 그거는 모두 다 3인칭 단수나 사물이라고 보면 돼요. 나, 너를 제외하고. 그쵸? 그래서 조, 엘리, my brother, a cat, a chair. 여기 이렇게 붙어있는 거 잘 기억하세요. A tree, a girl 해서 이렇게 한 명 혹은 하나의 사물이나 사람일 때 우리가 3인칭 단수, 그리고 그것이 주어가 됐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난다? 동사의 변화가 생긴다. 그랬죠? 우리 동사는 변신하는 아이잖아요. 원래도 변신한다고 했었어요. 3단 변신한다고 했었죠? 자, 그래서 그러면 도대체 주어가 3단현일 때 동사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라고 했으면 동사에는 S나 ES가 붙는다. 주어가 3인칭 단수 현재 시제일 때 우리가 동사 원형에 S나 ES를 붙인다. 그래서 눈으로만 봐도 아, 이것은 현재 시제구나. 아, 이건 주어가 3인칭 단수구나를 단박에 알아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를 보면 My brother, 내 오빠, 남동생은 by, 사는데 by's가 붙었네요. Books, 책들을 어디에서? At the bookstore. 우리 했던 문장 선생님이 3인칭 단수로 주어만 변경한 거예요. 자, 그리고 Joe teaches, 가르치다에 es 붙었어요. 뭐를 가르쳐요? English, 가르쳐요. English at school, 학교에서 영어를 가르친다 라는 얘기죠. 그래서 동사에 역시 변신이 됐어요. She, 그녀는 drinks가 됐네요. 이번엔 s가 붙었어요. 마셔요. A glass of milk in the morning. 아침에 우유 한 잔을 마신대요. 그쵸? 아, 동사에 외형상의 변화가 생겼네요. 그러면 선생님, 어떤 땐 S 붙이고 어떤 땐 ES 붙여요? 이제 말해줄 건데. 그런데 명사의 복수형 편에서 규칙 변화와 불규칙 변화를 잘 기억한 친구라고 하면 이 규칙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함께 살펴볼게요. 만들어 보아요. 뭘 만들어? 동사에 S나 ES 붙여서 만들어 볼까요? 자, 첫 번째, 대부분의 동사에는 그냥 S만 붙여요. 그냥 ES 아니고 S만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보면 take, 가지다. 자, take는 E로 끝났으니 굳이 ES를 붙일 필요도 없겠지만, 자, take 하면 가지다. run, 달리다. 그래서 runs가 되고 speak, 말하다, speaks. S가 붙었어요. want, 원하다, wants가 되는 거고 listen, 듣다, listens가 되고요. like, 좋아하다, likes가 되고 start, 시작하다, starts가 되는 거고요. use, 사용하다, uses 해서 이렇게 S가 붙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문장에서 어떻게 쓰여요? 당연히 동사 자리에 들어가겠죠. 왜? 얘네는 일반 동사니까요. A dog, 개 한 마리죠. 개 한 마리가 runs, 달려요. 이렇게. To the house, 집으로. 어디에 있는 집? On the corner. 저 코너에 있는 집으로 개가 이렇게 달려가고 있는 거죠. 개는 코너에 모퉁이의 집을 향해 달린다 라는 얘기예요. 현재 시제니까 달린다 이렇게 해석이 되겠죠. The game, 그 게임은 starts, 시작해요. 언제? At 7 o'clock, 7시에 시작한다. 모양의 변화가 있다고 해석이 달라지는 거 아니에요. 그냥 현재 시제로 해석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대부분의 동사에는 S가 붙었고요.
아, 요 아이들한테는 뭐가 붙어요? ES가 붙는다. O, S, CH, SH, X로 끝나는 동사에는 그냥 S가 아니라 ES가 붙는 거예요. 발음상의 편의를 위해서죠. 예시를 보면 go, 가다, goes라고 해서 ES 붙었고요. 그리고 do 해서 ES 붙어서 does. 언제 붙었어요? 주어가 3인칭 단수 현재일 때. 그렇죠? 그래서 miss 하면 misses. 놓치다, 뭐 그리워하다 이런 뜻이고요. teach 하면 가르치다. 아까 했었죠? ES 붙었고요. watch 보다. ES 붙었고요. rush, sh로 끝났고 서두르다 이런 뜻인데 rushes가 됐고요. wash, 씻다 이런 얘기죠. 뭐 접시를 닦거나 아니면 뭐 손을 씻거나 이럴 때. 그래서 washes, fix, 수리하다, 고치다라는 뜻이고 ES 붙었어요. X로 끝났으니까. mix 하면 섞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mixes 해서 ES 붙었어요. 그러면 이 동사들의 예시를 한번 볼게요. The cook, 그 요리사는 mixes, 이렇게 섞었어요. 뭐를? Sugar and water. 설탕과 물을 섞었어요. Together, 같이. 그래서 그 요리사는 설탕과 물을 이렇게 같이 함께 섞었다. 이런 얘기죠. 섞는다라고 해석이 되겠죠. Ellie는 goes, 가요, to a swimming pool. 자, 수영장에 간다 이런 얘기예요. 아, 이렇게 끝나는 동사에는 뭐가 붙는다? 그냥 S가 아니라 ES가 붙는다라고 꼭 기억하셔야 해요. ES가 붙는 게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하지만 자주 보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꼭 기억해야 해요. 자, 다음 만들어 보아요는 뭐냐면 자음 플러스 Y로 끝나는 동사는 어떻게 Y를 I로 고치고 ES를 붙인다. 하하하하. 명사의 복수편에서 우리 많이 했었는데, 그쵸? 예, 지나면 뭐 나올까요? 그쵸? 모음 플러스 Y 나올 거예요. 맞아요. 자, 그래서 자음 플러스 Y로 끝나는 동사들은 Y를 뭐로 고치고 I로 고치고 ES 붙인다. 예시 보면 study, 공부하다. 이거죠? 우리 친구들 제일 좋아하는 거. 자, studies가 되는 거고요. y를 i로 고치고 es 붙였어요. 그다음에 fly, 날다. 그렇죠? y 앞에 l은 자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y를 i로 고치고 es flies로 고쳤고요. worry, 걱정하다. 걱정하다 이런 얘기예요. worries가 됐어요. 그다음에 cry, 울다. 울다. cries가 됐죠. 예문 볼게요. A bird, 새한 마리가 flies, 난다. High, 높이, 어디에? In the sky. 새한 마리가 하늘 높이 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fly, 여기 있던 것처럼 y를 i로 고치고 뭐 붙였어요? es 붙였죠. 자, the baby, 아기는 cries, 운다, loudly. 큰 소리로 운대요. 아이가 응애 우는 게 아니라 으아! 이렇게 우나 봐요. 그렇죠? 큰 소리로 운대요. 그래서 이렇게 y를 i로 고치고 es 붙여서 문장을 보기만 해도 난 현재야. 난 주어는 3인칭 단수야를 다 보여주고 있죠. 영어는 이런 장점이 있어요. 사실은 문장만 봐도 이게 과거인지 뭐 현재인지를 단박에 알수 있는 그런 형태적인 변화가 있어요. 자, 다음은 우리 다 예상했던 것처럼 모음 플러스 y. 모음 플러스 y로 끝나는 동사에는 그냥 s만 붙여요. 맞아요. 그냥 s만 붙이면 돼요. y 변동하는 거 없어요. 그래서 play가 plays가 됐고요. 놀다, 연주하다, 뭐 게임을 하다, 스포츠 하다 이런 얘기죠. 그다음에 lay, 눕다, lays가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sprays. 스프레이, 뿌리다, 그렇죠? 분사하다 이런 얘기죠. 어려운 해석으로는 sprays가 되고요. pay, 이제 지불하다, 돈을 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pays가 되는 거예요. 그냥 뭐만 s만 떡 갖다 붙이면 되는 거죠. 예문 보면 조는 plays 한대요. 뭘 해요? soccer, 아, 축구를 한대요. every Saturday.
매 토요일마다 존은 축구를 한대요. 그래서 S만 붙었어요. 자, my mom, 우리 엄마는, 나의 엄마는 pays, 지불한대요. For my clothes, 나의 옷들을, 그러니까 엄마가 나의 옷들을 사주셔, 이런 얘기죠. 네, 그래서 pays, 이렇게 S만 붙었어요. 아, 그렇구나. 그러면, 이렇게 해서 주어가 뭐일 때? 3인칭 단수 현재일 때. 동사에 뭐가 붙어요? S나 ES. 그런데 S나 ES를 붙는 법칙이나 방식은 어떻게? 지금 선생님하고 조목조목 살펴본 것처럼 그렇게 붙이면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친구들 여기까지 이해 잘했죠? 오늘은 딱 하나만 기억하면 돼요. 뭐? 3단현. 뭐가? 주어가. 그때 동사가 어떻게 돼요? S나 ES가 붙어요. 이렇게. 나한테 S나 ES가 이렇게 붙어서 모양이 변화되는 거죠. 이 내용 잘 기억하고 선생님은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Goodbye everyone. See you next time.